살려줘! 이런 식으로 외치면은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죠. 이은씨 표정대화? 누구랑 표정대화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어유경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지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사회 서비스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연구원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나와봤습니다. 2023년 우리의 연구를 소개합니다의 첫 연구자로 선정이 제가 되었습니다. 보건사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사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로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지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보는 첫 번째 질문은 닉네임 동그라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집 7살 어린이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노인 비대면 사회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7살 어린이도 이해하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어떤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죠. 그곳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시고 이제 돌봐주실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이런 서비스를 직접 만나서 주는 게 아니고 전화나 뭐 인터넷,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주는 서비스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를 어린이분들이 아니라 할머니나 할아버지분들께 제공해 드리면은 그게 이제 노인 비대면 사회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언제부터 비대면 사회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했나요? 그러면 혹시 PD님은 언제부터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로나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맞고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주요 계기는 코로나였다는 기관이 90.2%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미리 이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했다는 기관은 사실 6.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닉네임 박찬수님께서 네, 남겨주셨는데요. 네, 본명이신가 봐요. 남자친구가 낚인 거여가지고. 아, 네, 그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 국가적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예산이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제공자와 이용자를 위한 기기 그리고 통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그런 영역일 텐데요. 그런데 제공자는 수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용자는 그 수가 매우 많죠.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이 환경을 구축해 준다는 거에 이제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프로그램들을 줌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했을 때 줌 링크가 이제 문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타고 들어오셔서 채팅은 어떻게 남기시고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하면 되시고 이런 걸 일일이 알려드려야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사회복지사 분들이 다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인적 자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비대면으로 하면은 예산이 더 절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디님 남자친구분께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닉네임 달달하리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랜선 인프라가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해외에서도 비대면 사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비대면 사회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이제 미국, 호주 이렇게 두 곳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정신과에 방문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심리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이용했을 때 공공보험으로 이제 보험 수가를 적용해 준 것,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닉네임 주은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노인분들의 비대면 사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걸 위해서 여러 정책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스마트폰 뭐 조작법이라든지 키오스크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제 디지털 배움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면 다 되는 문제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키오스크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거는 지키도록 규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서비스 자체를 이용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지멜로 103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비대면 사회 서비스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도 생겨날 것 같은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노인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AI 스피커, AI 안부전화라고 해서 둘이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AI 스피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을 의미를 하는데, 헤이 카카오, 하이 빅스비, 시리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응급안전 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려줘! 이런 식으로 외치면은 AI 스피커가 그 말을 알아듣고 이미 등록되어 있던 그분의 보호자나 아니면 119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빨리 이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공지능 활용 사례는 이제 AI 안부 전화인데, AI가 알아서 전화를 걸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 식사는 오늘 제대로 하셨냐? 지난번 대화까지 기억을 해서 지난번에 이런 점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요거 지금은 좀 어떠시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어요. 적절한 이제 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닉네임 디스코포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비대면 사회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대면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기와 통신 환경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공자와 이용자 양쪽에서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아주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생각을 할 때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꼭 좋은 비대면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효과적이고 좋은 비대면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는 R&D에 예산을 이제 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비대면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한번 수요를 확인해 보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거를 다시 현장에 보급해 주는 것, 그런 R&D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좀 이걸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주신 질문들을 오늘 한번 보고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비대면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놀랬고, 이제 본인이 노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비대면 서비스가 좋을지를 진지하게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감동? 저만 이제 혼자 그리고 동료분들과 이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모두의 연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뿌듯함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